매번 세모이스, 네, 1대1이고요. 예비군미국 대 포항 국방 간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해설로 또 우리 리버샌드님 또 참여하셨습니다. 자, 이벤트 두 번째. 또 게임 또 튕기고 하면 이벤트 세 번째. 아, 느낌이 안 아, 좋아. 근데 게임 옛날. 시작을 안 해요. 예, 피유피유님, 예, 우리 포항님, 뭔가 포항님 문제가 있다. 예. 포항님 포항님 열심히 피오들 잘 달려와서 보이는데 1피어 짓고 있고요. 예자 우리 미국 예비군님 네또 엔지니어 다시 또 예, 9시로 가가지고 미니션은 이제 먼저 먹고 또 저러다가 또 예, 포스트를 또 올리겠다 이거죠 대놓고 올리겠다는 거죠, 지금? 대놓고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포항님이 알고 있을 때 올린다는 거고 말은 좀 똑바로 하자 이 양반아 당신 그 언어 영역 몇점 나왔어? 어? 나 수능 안 수능 안 봤죠? 봤어요? 아 여기 또 예. 자 엔지니어 하나. 지금 그걸 왜 보는 거죠? 어? 무능력한 사람들이나 그럼 보는 거? 대학을 어째 간 거? 어? 나 대, 저거 자격증 있잖아. 좋겠다. 날로 갔죠? 흔히 말하는 말로. 좋겠다. 아, 1티어 국방 아, 진짜. 국척 나오고 있고요. 진짜, 이거 포스로. 어, 뭐지? 지금 국방 지금 피오니어도 지금 저기, 아, 피오니어는 2시 지금 기름 10에다가 지금 공사하고 있죠. 진지공사하고 있죠? 철조망으로 저 식기를 못 끊고, 예. 근데 쟤는 제가 게임하면서 느낀 건데 저 진지공사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생각해요. 그냥 와가지고 뭐 철조망 피 끊어 보고 그냥 엔지니어 묶으면 네, 되는 거지, 그냥 찍 뭐. 끊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저건 영국이나 그쪽 상대한테 이제 영국이라든가 판을 상대로 저건 효율성 있는 거지. 오히려 저거 설치한다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네, 오히려 안 좋아 저거. 아니면 아예 길게 설치를 하든가 못 들어오게 아예. 전차 군단 상대는 또 괜찮죠. 캐탱크라들은 또 그쵸. 철조망을 못 끊고. 그러니까 캐탱크라드도 못 끊고 토미들도 못 끊고. 자, 배럭을 건설을 완료를 했고요. 부랴부랴 이제야 드디어. 또 이게 포항님 특이하게 밑에다가 이제 샌드백을 하나 깔아놨어요. 헤비커버 낀다고. 피오니어가 지금 샌드볼에 가는 거죠, 지금. 그쵸? 아, 또 이거 뭐지? 자, 국민청사면 두 개째 나오고 있고. 자, 4 엔지니어입니다, 4 엔지니어. 이러면 이제 엔지니어 되게 다 이제 뭐 이렇게 화염방사 엔지니어. 엔지니어 올라오다가 지금 봤죠? 예. 네? 헤비커버 끼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서로. 아, 지금. 근데 피오가 유리하죠? 어, 근데 국방이, 어, 그리스건의 재발견. 그리스건의 재발견. 엔지니어. 엔지니어. 어이 모르겠다 야, 엔지니어 국척이랑 아 피오니어 싸워서 이거는 밑에 피오 쫓겨나죠? 깡따고 싸우면서 졌다 이거는 그치. 근데 두 번째 국척이 내려오기 에, 때문에. 금방 또 밀어내고 지금 저 국적이 바로 지금 저 8시 식기름을 끊으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바로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라이프는 않죠. 보나마나 입구로 나올 거거든 예. 바로 내려가고 지금 국적 한 분대는 지금 저 입구를 좀 지켜야 되는데 뭘로 같이 오지? 그러게요. 뭔가 하나 한 발짝을 놓쳤죠, 지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저 우리 저적 입구에는 오뮤니션을 먼저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15일을 같이 깐다는 생각은 안 하겠죠, 지금? 자 일단은 저 MG가 나왔고 아 진짜 간다 간다 15일을 간다 간다 오 먹어버렸어요. 간다 국적 15일을 2분대 먹어버렸어요, 지금. 국적 2분대 지금 8시 갑니다 식기를 끊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저거 옷자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피오니어 하나 예, 도망가고요. PO. MG가 이 건물에 들어간 거가. 그쵸? 아, 검지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다가 나왔어요, 다시. 나오고, 지금 얘 옆에 있는 그쵸? 트럭에다가 얘 지금 헤비컵 끼고, MG를 거치를 하고, 근데 시야가 안 되나? 못 뭐죠? 보죠? 끊었죠, 아, 지금? 시야가 안 되네. 끊었어요? 자, 식기를 끊었고. 저 근데 국초 하나 왜 뒤로 가노? 같이 있다가 그냥 좀 싸우지. 그쵸? 차라리 여기서 샌드백 깔고 싸우는 게더 이익이었죠? 아. 다시 돌아와야죠, 지금? 자, 샌드백 하나 깔고.
싸우는데 라이플 점사 왜 빼죠? 아 지금 어떻게 지금 라이플한데 지금 아 근데 라이플이 라이플 두 분데 지금 아 라이플 구살쌤 엔지니어 아 이제 못 먹고 째고요. 저 리드리 1초만 늦었어도 저 라이플 전멸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예 또 우리 2시에 또 엔지니어가 예 철조망 끊고 2시에 있는 기름 먹으려 했다가 MG한테 또 예 거의 죽을 뻔하고 나갑니다. 서로 지금 기름 5 싸움 이제 지금? 아 또 활망사엔지니어 오 허방인지 이러면 아 국적 자 근데 저거 지금 국적 아, 리트리드하고 저것도 지금 아마 번호만 나중에 리트리드 할 건데 지금까지 지금 저 10기름 계속 끊긴 게 그리고 지금 6시에 10뮤니션까지 끊긴 게 생각하면은 서로 지금 끊겼던 게 데미지가 네. 크죠 지금 서로 이러면은 지금 제가 미국 지금 기름 보유량이 지금 75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국방이 지금 기름 보유량 얼마예요? 114입니다. 예, 75에 114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두 배 차이가 나버려, 이러면. 이렇게 서로 먼저 끊었냐, 말았냐 차이가. 아. 제 10자리, 보다 뮤니션도 또, 근데 뮤니션을 오히려 또 이제 국방이 안 먹고 있어가지고. 자, 지금. 국방은 뮤니션이 별로 없죠. 지금 미국은 지금 뮤니션 수급량이 이제 50이 됐고. 그리고 172의 어떤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량 50. 지금 국방은 이제 50이고요. 아 교회 먼저 들어갔죠 엔지니어. 근데 저거 딱히 지금 엔지니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정확히 볼 게 없는데 지금 MG가 두 개예요. 자, 두 번째 엔지니어가 저 화염방사 업그레이드를 하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엔지 점멸. 있고요. 제압단 있죠. 아 화염방사 엔지니어. 화방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제압단 아, 있어요. 아 안 들어가지나. 아, 이 MG가 또 두 개나 지금 버티고 있거든. 안 돼. 이러면은 밀렸어. 밀리는 정도가 아니고 입구에서도 밀릴 거야. 어. 그리고 지금 화방인지가 들어가 있는 저 건물에 MG가 결국 들어갈 겁니다. 저기에 MG가 들어가야죠. 네, 저기에 MG가 들어가면은 입구는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지금 라이플들은 지금 열심히 땅투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액션이죠 지금? 네 지금 4시하고 12시로 지금 라이플 이렇게 땅을 먹고 있고 뭐 입구를 내가 내주는 한이 있어도 땅은 좀 먹어야겠다. 자 빅토리 포인트 500대 지금 376이니까 또 예 오 지금 미국 지금 수류탄 업하고 있죠? 수류탄 업그레이드죠 지금? 아니 미국 지금 수류탄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의무대 올린다 의무대. 어 지금 완료 떴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아 선수리 올렸어요? 선수리 네? 올렸다 하면은 아 지금 얘 4시 쪽으로 솔솔 내려갑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국방은 아 수류탄 벤트지 한 번 올리고 있고요. 수류탄을 까 엔지가 아 지금 아 지금 저 수류탄이 어떻게 해야 다 튀긴거죠 지금 수류탄 쏙 봐. 아 드디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아쉬워요. 우리가 미국이 게임을 하면은 수류탄 업그레이드를 하고 아 라이플 전멸 아 뒤에 화염방사 피오니어 아 어 잡았어요. 근데 지금 VP가 압도적이라서 자 빅토리 포인트 예 340 들어가야죠. 그냥 건물에 들어가야죠. 어디까지 가나요 지금 MG 건물에 들어가지 뭐하노. 아, 화염방사 엔지니어다, 이거. 건물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되지. 죽지. 아까 들어갔으면 됐죠? 앞으로 이동 안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MG가 하나는 지금 교회 옆에서 지금 거치하고 있는. 어, 거기다 지금은 그거 사거리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자, MG가 지금 제압을 했는데, 지금 이러면 이제 화염방사 엔지니어 꼭 교회에 들어가거든. 오, 건물로 들어가겠죠. 어, 교회에 들어가면 이거 이제 중앙 완전히 밀리는 겁니다. 아, 들어왔어요. 아, 열심히 또 뽑고 있고. MG 활발 탑니다. 네, 지금. 화염방사 엔지니어 하나 더 들어가요. 또 들어가. 오, 화방인지. 지금 존나셨어요, 저러면. 아, 빵이 살아갔고. 살아갔고. 아. 빨리 티트해줘, 지금. 국척.
인식을 교체하죠. 아, 저 사람. 인식을 교체하죠. 자, MG는 리스를 하겠죠, 이거.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점 상황을 보니까, 예. 아, 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미국이 많이 웃는다, 그죠? 그쵸. 크게 웃고 있죠, 지금 미국이. 자, 이러면은, 예, 바로 지금 미국 보급창 올리고 있고요. 국방은 이러면은. 라이프 오자마자 바로 전략 포인트 끊어버리고요. 이 타이밍이 이제 또, 이제 뭐, 국방은 이제 이렇게 충원해가지고 바로 그냥 나올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테크를 그쵸? 올리고, 정비를 좀 새로 해가지고, 뭐, 스나이퍼를 뽑는다든지, 예, 그런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MG를 두 개를 뽑을 거였으면 국적을 한 분대를 덜 뽑았어야죠. 네. 푸마가 나옵니다. 푸마가 3티 언제 올렸지? 푸마가 나옵니다. 기름을 안 쓰더니만 그대로 3티 올려버렸어요. 바로 3티요. 아, 지원 1업을 했구나. 지원 1업 해봤자 기름 20밖에 안 되죠. 아, 활망사 피오니어. 예. 또 후크 보니까. 기름 안 쓰던 거 푹푹 땡겼어요, 지금. 푸마. 어, 라이플 피픽 죽고 나간다, 또. 지금 라이플 뭐 푸마 잡을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지금 스티키 방어 그래도 안 돼 있다, 이가. 바업도 안 돼 있고. 바업도 없고, 스티키도 없고. 바업이라도 돼 있으면 푸마한테 좀 스크래치. 죽는 건 술탄밖에 없죠? 아, 근데 지뢰. 지금 엔지니어 지뢰. 지뢰, 곳곳에 지뢰 숨었지 않아요? 어, 근데 지금, 푸마. 아, 푸마 지뢰! 지뢰 흘러버리고, 엔진 파손. 지금 뒤에 피어가 있으면 얼른 뛰어가서 수리해야죠. 네, 지금 수리하려고 하고 있고. 스티시가 네. 먹어야 됐고요. 자, 12시 쪽에 또 10유니전 지금 수복을 한 활망사 엔지니어, 피오니어인데, 라이플이 또, 예. 스티키밤 던지러 오죠. 자, 스티키밤. 아, 스티키밤 던졌고, 전 서지진 않을 거예요. 아, 잘 들어갔어요. 아, 이동 불가.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참 아쉬운 게 뮤니션을 좀 또 써야 돼요. 35나. 아, 뮤니션 35 또 던지죠. 그쵸. 운 나쁘면 안 터져요. 안 터져. 이 뭐야. 아, 뮤니션 벌써 17나 샀어요. 지금 푸마 안 돼한테. 아, 그 뮤니션 또 던져야 돼. 또 던져야 돼. 또 던져야 돼. 백이요, 또. 아, 이번에 던졌다. 아, 찾았어요. 근데. 지금 푸마한테 뮤니션을 지금 100을 썼어요. 지금 던지고도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길 막 안 됐네. 나 설마 지금 푸마가, 자네가 지금 길 막하고 있는 줄 알았다. 저거 길 막했으면 난리 났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방 입장에서. 예. 아니, 국방 입장에서는 난리,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면, 피오가 자원을 리클레임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큰 문제는 안 되죠. 푸마가 하나 더 배치돼가지고 솔솔 내려오고 있고. MG. 저희 들어가면 안 되죠, MG. MG. MG 빼야죠. 또 훅하겠다. 차라리 건물에 들어가든가 했어야죠. 아, 뭐지? 아, 피오 리틀 타다가 지뢰를 봤어요. 아... 교회 입구에다가 또 지뢰를 설치해놨는데. 아, 이거 빼야죠? 아, 또 스키밥 또 던지죠. 아. 무슨 양말 폭탄이, 무슨 기억자를 그리면 날아가는 데 참, 여러 번이. 커브죠, 커브. 지금 국방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수리할 수 있는 병력이 없죠. 기온이 한 군데 이제 더 뽑았고요. 그나마 이제, 이게 지금, 엔진 상태가 지금 옐로우라서, 그나마 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MG가 지금 뒤에 한 군데 있어가지고 지금 백업 사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교회에 있던 우리 엔지니어, 화방 엔지니어 전면을 했고. 아, 화방. 아, 활망사. 파이어. 아, 바주카. 바주카. 지금, 꼼대신 자기라고 지금 MG를 날렸고요. 자, MG 전멸. MG 전멸. 그리고 라이플 설마 MG 먹으려고 그러나? 라이플 설마 MG 먹는 거 아니겠죠? 아, MG 라이플 전멸. 그리고? 아, 국적은 이제 MG를 먹어 말어. 그쵸. 먹을까 말까 했죠. 뺏기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먹자니 참 개를 깎고. 니 지구 환장한다.
아, 엔지니어 전멸했어요. 아, 뒤에 돌아온 라이플들. 그래, 참 그런 생각을 해봐. 이 게임 만든 랠릭의 의도가 그러진 않았, 랠릭의 의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또, 양키즈잖아, 얘들이. 그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이렇게 막 저, 에이블 중대에 막 배치가 된게 아닐까. 또 이런 또, 예, 의심을 좀 그쵸? 해보는 거지. 그런 것도 없어질 수 있을 수 있어요. 메이저리그 투수들. 아, 이게 지금 게임하는 거 보다 보면 가끔가다 좀 아쉬운 게 사람들이 메디킷을 거의 안 써요. 예, 메디킷이 지금, 저, 피오니어 메디킷 특히 좀, 이렇게, 뮤니션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써주시고. 아, 푸마. 구축이나 이런 이렇게 메디킷 같은 거 써주면 좋거든요. 병력 많은 상태에서 그렇죠. 써야 될땐딱 쓰면은. 체력은 없고. 어, 레인저, 레인저. 레인저 톰스로 맸네. 아, 학살하겠다 이거죠 지금. 근데, 학살은, 예, 푸마가 오다는 거. 지금 MG가 뒤에 있어가지고 지금 아, 예, 그럼 건물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 지금 창문 또 하나 있거든. 또 지금 저 소주 아, 쪽? 예, 지금. 어디다 쏘는 거니, 대체? 어, 오, 진짜. 저 MG 잘하면 저 죽을 수 있어요. 살아갖고. 아, 진짜 바주카. 아, 진짜 사람 빡 돈다. 건물이 MG 들어가가지고 다시 정지 사격을 하는데 먹었고요. 어떻게 저래 못 맞추냐. 아, 지금 MG, 어, 지뢰! 아, 방금 지금 요, 저 국방 지뢰에다가, 아, 수류탄을 던졌는데. 포항님이 지금 MG 놓고 뺏길까봐 지뢰를 숨겨놨었어요. MG에다가. 아, 자기가 먹었죠? 그래놓고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먹고. 예? 먹었는데 거기다 수류탄을 던져버리니까 포기해버렸죠. 아, 참. 함정을 팠으면 끝까지는 파야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소총수, 예, 지금 또 밑에 섬 지역에, 또 예, 길을 못 먹고 있고요. 지금 포항님은 다시 뮤니션 먹으면서 지역 회복하고 근데 있고요. 지금 국방 지금 3티어 추가적인 병력 안 나오나? 뭐 스터그가 나오든 레벨이 나오든. 네, 전혀 없고요, 지금. 지금 보병 베테랑씨 이어버렸어요. 자, 보병 이어버렸다. 차라리, 자, 그러면은 네. 뭐 메딕 벙커라든지 이런 걸좀 올려볼 만도 한데. 그쵸. 지금 3티어에서 또 지금 3티어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푸마가 나올지 레벨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 참, 생방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다. 그죠? 그쵸. 자, 푸마 또, 예, 라이플 만났고, 라이플 또, 예, 메이저리그 선수, 던지세요. 아, 제가 봤을 때 지금 아, 뮤니션이 죽었네, 없을 죽었네.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레인저 톰슨 오브를 했잖아요. 100 뮤니션? 아니에요, 내가 지금, 뮤니션 보유량이 내가 지금 700, 760을 지금 가고 있는데, 뮤니션 없진 아, 그래요? 않고, 방금 이제, 영업, 베테랑이 아닌 라이플이다 보니까, 약간, 예, 사거리에 또, 사거리가 짧았나 예, 봐요. 사거리 제한이 좀 그죠? 있고. 자, 지금 이러면 국민첩단병이 지금 그냥 건물에 들어가 버려도 돼요. 굳이 커버 낄 필요 없어. 건물에 들어가도 더 괜찮아요. 어, 지금 저거 붙을 필요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푸마 그냥 뒤에서 그냥 뿜뿜거리면 되는데. 지금 두 번째 푸마가 나왔는데 지금 M10이 나왔죠? M10. 어, 전차 구성은 열렸지. M10. 보급이 지금 영업인데. 보급 이름도 안 해놨는데, M10. 레인저 두 분데. 아, 이러면 이거 저, 밥이 이게, 아, 되나,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 지금 피오니어 뒤에서 지금 벙커 설치하려다가 취소하고, 스톰 트루퍼 갑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국방은 뮤니션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안 썼죠 자, 지금? 스톰 트루퍼 그러면은, 판저실에 업그레이드. M10을 판파로 잡을 수 있어요? 봤죠? 자, M10 받고. 굳이 지금 판파 쓸 필요 없고요. 자, 이러면은, 푸마 지금 빼야 되고. 푸마 잡으러 자, 왔죠? 지금 스톰트루퍼 왔으니까, 이제 판저 슈렉 끊길 것 같고. 아, 지금 MG 빼야겠냐? 저러다가 또 M10 저, 꼭, 맞고 그냥 한 방에 훅 간다, 이거죠. 아, 뭐지, 4시, 4시 엔지니어, 엔지니어! 털리고 푸마, 푸마! 엔지니어 털리고 지금 3시 엔지니어, 엔지니어 엔지니어 리트리드 해! 3시 거기 3시 그쪽으로 해! 엔지니어! 트릿 잡히겠죠 저거? 아, 그건 이미 죽어 있다. 아, 아쉬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톰트루퍼가 지금 이제 카모하고 살살 오고 있죠, 지금. 지금 열심히 M10은, 푸마 도망가고 예, 있고요. M10은 잡아먹기로 하고 있고. 플랜 잡고 있어요 지금. 아,
자, 그리고 레벨 밸브를 던집니다. 어디다 쏘는 거지? 본진에다 쏠 수 있죠, 아무래도. 아, 왠지 숨어 있을 것 같은 지역. 아, 중앙에다가, 예. 아, 여기 지뢰 심고 있어요, 열심히. 보았죠? 라이플, 예. 전멸은 안 하겠는데, 많이 죽겠죠. 뭐, 1억이라서. 한, 하나, 둘 정도 죽지 않을까요? 아, 라이플 또 하나 와가지고 또, 예, 스티키 봐. 네, 견제해주고 있고요. 아, 밑에서 또 우리 엠텐하고 푸마 술래잡기 하고 있고. 열심히 술래잡기 하다가 지금 푸마가 안전하게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엠텐이 포기하죠. 자, 그리고 스톰트루퍼. 지금 스톰트루퍼 지금. 스톰트루퍼 지금 빅4에서 지금 카모하고서 대기 타고 있고요. 아, 지금 쪼고 있네. 오기만 해봐라, 이 생각이죠, 지금. 자, 지금 라이플이 먼저 왔는데. 어, 라이플이 지금 지뢰를 설치하거든. 자, 저라면 집속을 던져야 돼. 그쵸. 지금 집속. 그래서 집속 던지면은 한 분도 날아갈 수 있죠. 한 대 전멸할 수도 있거든. 스톰 던질 생각이 없어요. 아, 또 위로 가버린다. 많어. 아, MTN 봤다가 MTN 잡으러 간다. 이거는 처음에. 푸마 잡으러 가겠다. MTN은 푸마 잡으러 가겠다. 또 스톰트루퍼는 또 MTN 잡으러 가겠다. 아, 맞나? 맞아. 걸린다. 아, 걸렸다. 아, 걸리자마자 바로 달립니다. 예. 푸마는 MTN한테 걸렸고. 안 좋아요. 걸렸다, 연어. 아까 전에 집속을 하나 던졌으면은 확 전멸했죠. 자, 그래도 이판슈 스톰트루퍼 올라갑니다. 아, 푸마 살 것 같은데. MG 지원 생각하고 있어. MG. 자, 푸마 살았고. 아, 어, 램즈 이렇게 써요? 전멸. 투 죽었고요. 아, 자, 스톰트루퍼 이판슈 싸. 싸. 아, 근데 이거 킬러죠. 킬러죠. 아, 킬러죠. 지금. 아, 그래서 왜 했죠 지금 방금? 아, 술탑 됐고. 자, 지금 우리 저 국방 입구에 지금 국척 두 군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저거? 그냥 논. 푸마랑 국척 지금 놀고 있어요? 네, 얘들 놀 때가 아닌데. 레벨이 지금 나와서 지금 하는 게 없죠 지금? 아, 내일 레벨 포트 쏩니다. 또 하는 게 없죠 하니까 딱 쏜다. 진짜 이방송느끼는데 지금 저거 타이밍이 약간 안 맞거든. 근데 아, 그쵸.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 지뢰 유폭했어요 그나마. 아, 지뢰, 예, 유폭하고 라이플 좀 데미지 좀 있고 또 리트리스를 합니다. 근데 우리 레인저 잃어버렸네. 그쵸, 아까 피오 잡으면서 잃어버렸어요. 아, 참 우리 또 그렇잖아. 저 미국 고병들은 잃어파기가 힘들지. 잃어만 했다 하면은 그냥 또, 예. 그쵸, 이런 말 하면은 무서울 게 없죠. 이제 내 세상인 거잖아. 아, 부마들 열심히 쏘고 있어요. 건물 들어가나요? 건물 들어가야지, 이러면은. 들어가면 손해죠, 지금? 버틸 수는 있잖아. 부마가 있는데 버티는 건 의미가 없죠, 솔직히. 아, 톰슨 레인저, 얘 또 다 썰어 먹습니다. 아, 수류탄. 수류탄! 아, 수류탄. 아, 엔진 멸. 아,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레인저 역시 세요. 아, 근데 솜트루퍼, 예, 체력이 좋아가지고. 톰슨한테는 또 죽진 않아. 아, 톰슨. 솜트루퍼 잡고 이어. 톰슨 이어. 레인저 이어. 레인저 이어 비타민 더 무서워요, 지금. 아, 솜트루퍼. 푸마 지원사들 나왔고요. 아, 활망사 엔지니어. 아, 활망사 피오니어. 피오니어 살아가고. 자, 지금 뒤에서 또, 예, 스터그 배치돼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 우리 저. 아, 1억 라이프 전멸인가요? 아, 1억 라이프. 살아갈까? 아, 살아갔어요. 얘 또 얘 셔먼하고 엠텐하고 같이 또 옵니다. 예. 셔먼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벨을 또 쏠 수 있, 태양에서 지금, 국방은 지금 레벨을 계속 쏴줘야 돼요. 가운데로 계속 쏴서 자기 그, 저게 떨어지면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또. 아, 참, 이게 1위 게임 보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진짜 오리지널전이구나. 그죠? 그쵸, 오리지널전이에요, 지금. 진정한 오리지널전이구나. 푸마로 이렇게 라이프를 괴롭히고, M10으로 또 푸마를 잡고, 네벨벨퍼를 군데군데 싸. 아, 지금 라이프 지뢰 밟았죠? 아, 2시적에 또 기름을 끊어야지 하고 갔다가 지뢰를 밟아버리고. 자, 그럼 MG가 눈치를 채야지. MG 눈치채고 뒤에 와가지고 라이프를 쏴야지. 아, 안타깝다, 진짜. 자, 푸마가 와가지고 얘 또 공격을 합니다. 자, 차라리 푸마가 가는 게 빨라요.
또 라이플에 품어보자마자 놀래가지고 또 도망가죠. 아, MG가 이러면 또 아, 또 이제 MG 지금 타격각이 지금 아 근데 품어 앞으로 더 라이플 라이플 또 수류탄 던지거든. 아, MG 아 수류탄도 맞고. 아, 레벨 어디 샀죠 지금? 레벨 엉뚱한데 쏜 것 같은데. 레벨 어디다 샀노? 그쵸, 레벨 가운데 샀죠. 엉뚱한데 샀죠 지금? 아, 레벨 영 엉뚱한데 샀버렸네. 어쨌든 MG는 무사히 살아서 복귀하고 있고. 아, 푸마 지금 셔먼 봤고요. 있어요. 푸마 쏘고 있는데 셔먼이가 있어요. 아, 그래도 푸마라고 또 꼴에 푸마라고 또 주포로 살짝 피합니다. 아, 아 그건 안 되죠. 급하게 빈사예요, 빈사. 네, 빈사고 지금 스터그 스토그 스토그. 자, 스티그 뽐인데 지금 엠테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스토그가. 자, 스토그 하나 더 배치됐고요. 아, 이제 이파주. 아, 이파주. 아, 엠테이 또 스톰트루퍼 잡아버리고. 아. 아, 지금 라이플 뒤에서 지역 점령하고 있죠 지금. 아, 지금 스톰트루퍼가 지금 라이플 지금 쏘고 있는 거지. 레벨 뭐하죠 지금? 아, 오프맨 레벨 아, 레벨 점령. 자, 빅토리 포인트 398대 211 가고 있습니다. 아, 이음 레인저 또 솔솔 올라온다. 빅토리 포인트 먹겠지 지금. 미국이 병력 운영이 이렇게 많이 빠른 것도 아니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밀리고 있어요 국방이. 아, 지금 레인저 올라왔어요. 아, 톰슨 레인저 또 MG 아, 또 인치 또 잡아먹겠지. 쫓아가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저는 파이어 파워 또 도망가겠죠. 자, 파이어 파워 튀어야죠. 파이어. 굳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솜슈루퍼 또, 예, 2시에 기름씩 먹었고요, 다시. 자, 이러면 연합이 이제 또 빅토리 포인트를 그냥 먹고 게임 끝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예, 라이플도 지금 빅토리 포인트 먹죠. 자, 지금 적을 먹고, 그냥 저게 바로 풀린다 해도 뭐, 빅토리 포인트 한 50분 날아가거든. 그쵸. 4,50분? 그냥 수시간 날아가죠. 근데 지금 국방이 또, 예, 셔먼하고 엠테를 반환하니까 함부로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저것들이 들어올까봐. 오히려 스터그가 두 대나 있으면은 스터그 두 대에다가 스톰이 있잖아요. 그럼 맘 놓고 뚫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사실상. 아, 네, 벨벨포 또 다시 쏘는데 보나마나 또 중앙에서 아 있죠. 105mm 건설됐죠 지금. 네. 그럼 이제 네벨 머리로 105mm가 날아올 거예요. 아, 105mm 건설됐어요. 예. 네. 아, 아, 105mm 쏩니다. 뿜! 아무 쓸 거 없죠. 그냥 레벨만 잡아줘도 이익이니까요. 아, 105mm. 또 저기 입구 쪽으로 쏩니다. 움직이는 애들을 봤기 때문에 움직이는 보병 머리로 날렸어요, 지금. 아, 저건 이제 입구를 봉쇄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아, 라이플. 슬탄 던지겠죠? MG 한 면. 저건 이제 DB 전면, 2B 전면. 아, 또 수류탄 강수. 아. 예. 네. 포항님 지금 지금 기지에서 지금 돈자하고 있죠? 아, 나가 있어요. 아, 이렇게 게임을 포기를 합니다. 자, 게임 시간 예 28분 38초. 한 30분 했고요. 예비군님 미국 21,263점. 그리고 우리 포항님 또 20,068점. 점수 비등비등하고 뭐 킬수 뭐 저 사상수 이런 것도 뭐 비슷비슷해요. 89킬 87데스 참 그쵸. 비슷했는데 포항님이 좀 게임을 포기한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아쉽네요. 지역 점령이 크게 차이 나죠 이게. 근데 좀 게임을 좀 너무 쉽게 포기를 했다. 또 국방은 또 우리 방어적인 또 진영이잖아요. 그렇죠. 방어하다가 또 저렇게 방금 셔먼이나 엠텐 바로 훅훅 잡아버렸으면 또 게임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 스터그 아까 좀 전에 스터그 두 대가 그 좀 너무 방어적으로 행세한 게 좀 크죠? 방어적으로 뒤에 오픔에 떨어진다고 뒤로 빼버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헤아리 오픈을 떨어지면 차라리 앞으로 달라붙어서 접근전을 하면 오히려 더 유리하거든요. 수구를 하나 날리더라도 뭐 셔먼을 잡든 그렇죠. MTL 하나 잡아야죠, 맞죠? 네. 자, 하여튼 잘 봤습니다.